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첫 시작이 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1월은 작년 2022년 1월과는 다를 겁니다. 이런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2022년 1월달과 그리고 2023년 1월달이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1월에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10%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만약에 어제 조정폭도 오늘 0.5%만 올라와 준다면 2023년 1월도 현재까지는 9.5%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10%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1월 달의 시초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249포인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에 뭐 200포인트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1월 달은 상승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요, 어제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한 주간에 놓여져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25BP 인상은 뭐 기정사실화 됐지만 과연 연준 인사들이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향후의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불확실성. 시장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뭐고 뭐 금리 이제 더 마무리 짓고 우리 갈 길 가겠다라는 건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원인이 나올지 이것이 이제 두렵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의 변동성도 놓여져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결국 또 금리라는 이러한 부분을 건드리게 된다라고 하니까 달러 인덱스도 101대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102 레벨로 올라서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환율이 어제 1230원도 이탈이 됐었습니다만은 또다시 어떤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요인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이 시장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뭔가 걸림돌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가자라는 측면.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당시 지나가는 소나기의 가능성도 높다. 결국 지난 11월, 12월 달에 연출됐던 2500에 대한 메밀도 좀 자연스럽게 이런 핑계거리가 좋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1월 마지막 날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키워드로 작년 1월과 올 1월의 장을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작년 1월은 10% 정도 하락을 했고 올 1월은 오늘 정도면은 한 9%대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조금은 숨고르게 할 수밖에 없는 눈치 볼 수밖에 없겠죠. 중소형 종목들 또는 뭐 테마라든가 어떤 재료가 있는 섹터 쪽으로 순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한 것들은 오늘 좀 쉬는 거고요. 또 어제까지 좀 쉬었던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다음에 또 움직여줄 만한 게 뭘까? K-컨텐츠 쪽에서 NEW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 기획 투자 유통이라든가 VFX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이런 2023년을 맞이하고 있다. 수입하고 있는 슬램덩크 열광이라고 그러죠. 50만만 돼도 BP를 넘어가는데 벌써 200만을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또 뭐 대박이라고까지는 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자회사에서 VFX 기술을 총괄하면서 개봉한 정의가 넷플릭스에서 또 흥행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국내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반응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 올 여름에 뭐 밀수라든가 여러 가지 신작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신차가 나왔을 때 어떤 효과를 보듯이 어떤 신작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주가에도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EW 한번 주가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역시 전체적으로 K-콘텐츠들의 상승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10월 달에 저점을 잘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급등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잘 연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일정하게 박스권에 이러한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중간중간에 고비 때마다 거래들이 실려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은 급등하는 이러한 현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보면요. 이 8,000원에서부터 7,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모습들이 연출이 되신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내일 뭐 단기간에 급등하는 이런 흐름보다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순환 흐름을 대비하면서 모아간다면 다음 1차 목표가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뉴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온라인 무료 방송도 계속 하시고 계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설 이후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월을 정리하고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또 우리가 주도해 볼 만한 제2의 셀바스 A 같은 단기간에 100% 급등하는 이러한 종목들도 속출했는데요. 이러한 2월 달에 주도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공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자동으로 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